결혼한 지 이제 2년째. 평일에는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쉬었어요. 빨래나 청소 같은 건 언제나 미뤄뒀다가 톡 일요일이 되면 한꺼번에 해왔지만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냥 멍하게 있다가 잠깐 낮잠을 잤어요. 남편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그다지 신경 안 쓰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. 점심때쯤일까 인터폰이 울려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니 30대, 40대 정도로 보이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. 뭔가 돈을 받으러 온 걸까요? 아니면 남편을 만나러? 남편이 일어나지 않아서 확인할 수도 없는 데다가 나도 잠옷바람으로 단정치 못한 모습이라서 응답하지 않고 조용하게 사람이 없는 척하고 있으니 또각또각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. 그런데 3분 뒤 다시 인터폰이 울렸어요. 같은 여성이었어요.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역시 응답하지 않고 있으니 그 여성은 다시 돌아갔어요. 저녁이 되어 창거리를 사러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열쇠로 잠그려는데 투명한 셀로판지로 감싼 꽃 한 송이가 편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. 약간 시들어버린 국화꽃이었어요. 서서히 이 일의 중대함을 깨닫고 무서워졌어요. 어째서? 어떻게?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낮에 찾아왔던 그 여성이 떠올랐어요.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 저는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.